어두운 도로에서 남성이 무릎을 꿇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합니다.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. 검찰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고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 폭행하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등으로 밀어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 조사 결과 입대를 앞둔 박 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할 방침입니다.